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지금부터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11차전 경기. 1번 정수빈, 2번 허경민, 3번 헨리 라모스, 4번 김재환, 5번 양석환, 6번 강승호. 18경기에 7승 7패 1.29의 WHIP. 1번의 황성빈, 2번 고승민, 3번 전준호, 4번 빅토르 AS, 5번 나승엽, 6번의 윤동희. 6승 6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이닝을 살짝 넘긴 상태고. 역시 박세웅 선수는 슬라이드 비중이 가장 높은 선수로 봐야 되겠죠. 네. 6구 밀어냈고 3루가를 깨끗하게 열고 갑니다. 왼쪽에 안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침묵하고 있는데 이번엔 촉을 당기면서 왼쪽에 안타. 허경민의 시리즈 첫 안타가 세 번째 경기의 1회에 나왔습니다. 하이 페스트 볼 유도. 스윙 삼진! 스윙! 배 돌았습니다. 1루 베이스 차 있고 1회 투구수 29째 양석헌의 타구가 왼쪽에 하늘 높이 담장! 넘어갑니다! 선제 석점포 양석헌! 시즌 21호 스코어 3대0을 만들고 있는 두산 베어스. 슬라이더인데 앞쪽에서 히팅 포인트 앞쪽에서 배트에 걸치니까 거의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예. 앞서 리포팅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곽빈 선수는 피치컴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안정감 있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펄 유격수 뒤로 가면서 잡고 1루 바운드가 됐는데 뒤로 빠집니다. 2할 9푼 4리의 시즌별 10개 홈런. 전준우가 배트를 던졌습니다. 좌중간 넘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전준우의 투런 홈런. 한 점차 곧바로 추격에 성공하고 있는 롯데 자이언츠. 그 원스트라이크에서 그 어려운 슬라이더를 창고한 다음에 빠른 볼 놓치지 않고 지금 좌중간을 깨뜨는 투런을 만들었어요. 예. 루틴을 그대로 따라 했었는데요. 땅볼 유격수 전민재가 처리하면서 원아웃이 됐습니다. 원볼 투스타이크, 투볼 투스타 이럴 때 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3진. 효과적입니다. 조금 약했는데 결정적인 안타를 또 때려냈습니다. 낮은 전 걸치면서 삼진. 그 스피드도 그렇고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이렇게 보이고. 밀어냈는데 이 타구를 날아오르면서 잡아내고 있는 최양. 정수빈 선수가 아쉽게 됐습니다. 예. 최양 선수의 호수비 때문에. 타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땅볼 3루수 페어볼 선언됐고 깊은 구석에서 1루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최항 투아웃. 너무 정확했어요.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지금 최항이 이번 이닝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높은 동승이 삼진. 통산 997개째 팔삼진 기록하고 있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그렇게 정타시키지 못하죠. 스윙 삼진! 999K! 그러면서 상대 타자들 데이터만 갖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예. 커브 스트라이크 투. 김기현 선수가 좀 변화가 좀 약점이 있으니까요. 아까 예. 스윙 삼진! 나다웃 상태. 1루에서 이렇게 아웃카운트 처리에 성공하면서 롯데의 안경 에이스 박세웅이 KBO 리그 35번째로 1,083진 투수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1,083진의 공이 지금 전달이... 네, 아니겠죠? 예. 떴습니다.
내야 떴고 유격수 잡아내면서 이렇게 또 한 번의 3자 번트 이닝 기록하고 있는 박세웅 선수입니다. 원래 잡고 있던 공이 아니었습니다. 김원중 선수 던진 공이요. 네. 예, 천탈삼진 공은 김원중 선수 손에 있습니다. 6구 땅볼 유격수 빠르게 이동해서 1루에 처리. 정수빈과 허경민 양석환 선수가 잘 때린 것이니까요. 주영 투수 코치가 지금 네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스윙 삼진 또 한 번의 3자 범퇴 이닝 박세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 3, 4, 5 그리고 6회 박세웅의 3자 범퇴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있는 떨어져 버린다 이러면 타이밍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약한 타구인데 이 타구 집어들지 못합니다. 몸을 날렸는데 글러브 맞고 떨어졌습니다. 내 안타 기록되고 있습니다. 땅볼 유격수 기다리면서 잡고 앞선 주자 원아웃 타자 주안 세이 잡아당긴 타구는 3루 쪽 이번에는 2루 1루까지 더블 플레이로 이닝은 이렇게 종료되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좌중간 좌익수 중견수 겹쳤는데 잡았습니다. 풀카운트 6구 돌려보았는데 떴고 파울 지역에서 1루수 양석환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곽빈 선수입니다. 투수 곽빈 직접 잡고 1루 뿌리면서 이렇게 이닝을 끝냅니다. 곽빈도 112개를 투구하면서 7이닝을 막아주었습니다. 최재현 선수가 좌익수 들어왔습니다. 끌려나왔어요. 라다웃 상태. 1루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꺾이니까 타자는 스트라이크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땅볼. 1루수. 1루 비었습니다. 거리 좁히면서 다가가서 토스로 두 번째 아웃카운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상진 코치의 스윙 삼진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박세웅이 8이닝 투구를 마치고 있습니다. 탈삼진은 9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영하 선수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투투 5구 스윙 나다웃 상태 그대로 태그아웃 낮은 공 따라갔고 깊은 코스인데 이 코스를 잡아내서 1루까지 연결 투아웃 호구 이후에 360도 턴을 해서 정확하게 1루에 송구를 했습니다. 예. 들어갔어 삼진 주저앉는 황성빈 김강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떨어지면 그 무브먼트도 같이 약해지게 되는 그런 투구폼이거든요. 네. 타자와 승부가 되는 거죠. 네. 이 공 찍혔어요. 삼진. 라모스는 오늘 전타석 삼진으로 타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김태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초고 타격 이 타구 내야 빠져나가면서 빅터 레이스 14경기 연속 안타를 네 번째 타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고 갔으면 참 좋겠어요. 네. 왼쪽에 떴습니다. 좌익수 따라 붙습니다. 잡아내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 두산이 이렇게 연패를 끊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태균 선수의 새로운 또 모습을 본 것 같고요. 오늘 승패가 갈렸습니다. 박빈 선수도 참 좋은 투구를 했고 박세웅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오늘 같은 경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두 투수는. 박빈, 이영하, 김태균의 위력 투를 앞세운 두산이 오늘 연패를 끊었습니다.